시작가 6,140만원, 매매 시장 시세 7,100만원가량, 예상 가격 6,300만원 초반입니다. 이렇게 의견을 남겨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추가 호실에 1,150만원이나 들어갔기 때문에 이렇게 차값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시세 대비 메리트가 좋다라고 저는 설명하는 겁니다. 낙찰은 여기 이제 보시면은 진짜 엄청나게 싸게 낙찰 받아드렸어요. 네, 안녕하십니까. 대기업 자동차 경매로 차사 문차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중고차 경매 대행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대기업 사설 경매장에서 경매를 진행하는 건데 일반인분들은 경매 진행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 문차사가 네, 이제 최대한 좋은 차량을 좋은 가격에 낙찰 받아 드리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 어떤 걸 준비했냐면은 바로 GV80 중고차 경매로 낙찰 받은 후기를 영상으로 설명해 드릴 거예요. 대기업 사설 경매장에 대한 장점은 어떻게 되고 시스템은 어떻게 되고 또 일정은 또 어떻게 되는지, 일반인분들이 경매 진행을 할 수 없는데 문차사가 어떻게 옆에서 매니저 역할을 하면서 경매 진행할 수 있게 알려드리고 어떻게 도움을 드리는지 이런 내용들 같이 보도록 하시죠. 이 영상을 아마 끝까지 보시면은 아, 중고차 경매 일반인이 할 수 없지만 이렇게 참여를 할 수가 있고 아, 이런 게 좋구나, 이런 거 문차사의 매력을 확실히 풍덩 빠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계속해서 보도록 하시죠. 네, 여기 이제 보이시는 게 이번에 낙찰받은 GV80 차량입니다. 네, 출고 전에 마무리 깔끔히 다 하고 차량을 보내드렸습니다. 맨 처음에 저한테 문의를 주시면은 저는 그러면은 이렇게 명함을 보내드리고요. 그리고 경매 매뉴얼을 이렇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 경매 매뉴얼을 받아보시면은 경매 진행 절차 시스템 장점 뭐 일정 뭐 이런 것들 충분히 아실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제가 블로그랑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낙찰 후기 꾸준히 계속해서 유튜브나 블로그에 올리고 있는데 제가 링크나 이런 것들 다 남겨놓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 낙찰 후기 한 두세 개 정도만 보셔도 아, 경매가 이런 거구나 이런 거 충분히 또 아실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경매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열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대기업 사설 경매장에 대한 장점 궁금하시죠? 먼저 한번 보도록 하시죠. 네, 대기업 사설 경매장에 대한 장점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매 전날 저녁에 이렇게 경매 전체 리스트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GV80을 찾으시니까 GV80 전체 리스트를 보내드렸고요. 그리고 이 리스트 보는 매뉴얼 또한 이렇게 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고객님께서 관심 차량 첫 번째하고 여섯 번째 마음에 든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첫 번째 그리고 여섯 번째 이렇게 찍어주신 건데 현대 글로비스 오토옥션 자동차 경매장 사이트에 방문을 해서 이렇게 상세 정보를 찍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추가 옵션 사항이 어떤지, 네, 사고 상태가 어떻고 네, 연식 주행거리 어떤지 그리고 차량 상태 어떤지 기본적으로 참고를 하실 수 있어요. 더욱더 상세하게는 경매장에 방문해서 저 문차사가 꼼꼼하게 점검해드리니까 그런 내용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현대글로비스든 AJ든 K카든 이름만 들어도 딱 알만한 대기업 사설경매장입니다. 롯데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대기업 사설경매장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열리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대기업 사설경매장에 대한 일정도 한번 보도록 하시죠. 네, 경매 일정이 이렇게 되고 있어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매일 평일에 열리고 있기 때문에 저 문차사는 실차 점검해서 조금이라도 아니다 싶으면 절대 추천을 안 합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만약에 두세 대를 찍어주셨으면은 거기서 뭐 괜찮은 차량만 한두 대 뭐 이렇게 추려드리던가 아니면 다 패스하고 다음날 거 보시죠. 아니면 다음 주. 뭐 아니면 다다음 주 거 뭐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좋은 차량을 추려드립니다. 1차적으로 자, 그리고 2차적으로 제가 어떻게 추려드리고 가격적으로 어떻게 추려드리는지 한번 보도록 하시죠. 네, 우선은 이렇게 상세 정보 보내드리면은 또 이렇게 보시는 방법 매뉴얼 이렇게 또 같이 다 보내드립니다. 문차사가 옆에서 차량 구입할 때까지 옆에서 끝까지 다 신경 써드리고요. 출고 및 이전까지 다 신경을 써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딜러가 업자 가격으로 저렴하게 후처리 자동차에 관련된 용품이나 이런 것도 다 저렴하게 일반 가격보다 저렴하게 다 신경을 써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는 이렇게 핸드폰만 보시고 그냥 차량만 받으시면 돼요. 바로 경매 장점이 이거예요. 편리성도 있다. 그러니까 가격적인 부분 신경 안 써도 된다. 왜 그러냐?
사실 일반인분들은 중고차 시장 잘 아실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은근히 또 허위가 있거든요. 중고차 최대한 싸게 살려고 구입하시는 그런 마음을 또 이용한단 말이죠. 중고차지만은 싸면서 좋은 차량 어떻게든 구입하시려고 하시는데, 그러니까 성능적으로 무조건 좋아야 된다 하시면은 사실상 보증된 데가 있죠. 이제 현대 자동차, 네, 아니면은 기아 자동차, 네, 여기서 지금 중고차 사업을 하고 있죠. 네, 근데 이제 가격이 높다 보니까 이렇게 뭐 이제 엔카나 케이카나 아니면은 이렇게 유튜브를 보시면서 또 더욱더 저렴하면서 좋은 차량을 찾으시려고 노력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런 수고를 덜으신다라는 거예요. 경매를 이용하시면 말이죠. 그래서 매매 시장 시장 얼마고 예상가는 얼마인지 이런 것도 다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 보도록 하시죠. 네, 우선은 이렇게 다 이제 시작가, 매매 시장 시세 예상가 이런 거 다 정해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매매시장 시세표도 다 찍어드리면서 근거표를 만들어드리고 있어요. 여기 이제 보시면은 3063번 GV80 시작가 6140만원, 매매시장 시세 7100만원가량, 그러니까 7100만원가량 해요. 왜 7100만원인지 알려드릴게요. 네, 추가 옵션이 저희가 보는 게 무려 1150만원이나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예상가격은 6300만원 초반가량 하겠습니다. 이렇게 의견을 남겨드렸습니다. 이렇게 매매시장 시세표 시작가 예상가격을 다 알려드리고 있고요. 경매는 시작가의 버튼 한번 누를 때마다 5만원씩 오르는 경쟁식 이찰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혼자 버튼 누른다고 금액이 오르지 않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경합을 이렇게 붙는 거고요. 좋은 차량을 1차적으로 추려드리고 2차적으로 예상가격 알려드리고, 딱 예상가에서 뭐 아쉽게 보시던가 예상가 정도로만 보셔도 충분히 메리트 있는 가격의 예상가를 설정을 잡아드려요. 그럼 2차적으로 경매 2차 시도를 계속 해보는 거죠. 그래서 걸리면 땡큐, 안 되면 다음날, 안 되면 다다음주, 뭐 이렇게 해서 계속 2차 시도를 하시다 보면 분명히 좋은 차량을 좋은 가격에 구입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고객님분들께 이야기를 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저를 많이 괴롭혀달라고 해요. 이렇게 1차적으로 좋은 차량 실차 점검을 계속 꾸준히 해달라고 해서 좋은 차량을 제가 추려드리면 거기서 매매시장 시세표 시작가 예상가 제가 또 정해드리죠. 조금 아쉬운 가격으로 계속 이차 시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 대는 꼭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런 내용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마인드를 가지니까 소개 및 재고 이권이 꾸준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초창기 때부터 제가 마음가짐을 이렇게 가졌고요. 앞으로도 가질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소개 및 재고 이권이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유튜브 자주 올리면서 제 얼굴 이렇게 나오면서 이렇게 소통하고 싶지만 조금 바쁘기는 해요. 네, 그래도 이렇게 꾸준히 열심히 일하고 있다 영상으로 이렇게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최대한 시간 내서 찍어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굉장히 바빠요. 왜 그러냐면은 경매장에 실차 점검도 해야 되죠. 또 리스트 제공 다 해야 되죠. 그리고 또 이렇게 상담도 다 해드리고 시세 정해드리고, 그리고 낙찰받으면 또 후처리 뭐 이런 것도 다 신경을 써드려야 돼요. 그래서 시간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정신이 없어요. 유튜브도 하고 블로그도 하고 또 밴드 운영도 하고 있어요. 밴드 운영은 영상 후반부 정도에 알려드릴게요. 경매 전체 리스트를 올리고 있기 때문에 경매 시작가 이런 거 정보들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저한테 문의 주시면은 경매 최근 6개월치 낙찰 데이터 이런 것도 다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비교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으시니까 문의 언제든지 편하게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1차적으로 카톡으로 문의를 주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바로 경매 매뉴얼 보내드리거든요. 그거 보시면서 의견 또 궁금하신 거 이렇게 또 문의 주시면 돼요. 그럼 바로 답변을 남겨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괜찮은 것 같습니다. 낙찰가. 네, 어느 정도 예상하면 될까요? 네, 여기 정리해드렸습니다. 내일 실차 꼼꼼히 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했는데, 네, 확인해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실차 점검 꼼꼼히 해드렸고요. 요렇게 외관, 내부, 타이어 상태는 어떻고, 그리고 내부 상태 어떻고, 옵션 사항 어떤지, 뭐 이런 것들 꼼꼼하게 하나하나 다 찍어드리면서 연락드리고요. 이렇게 점검 의견도 깔끔하게 다 남겨드렸습니다. 우선 이 차량은 네, 굉장히 깔끔했어요. 연식 주행거리도 굉장히 짧고 추가 옵션도 굉장히 좋은 차량 중에 하나죠. 네, 그래서 광택 없이 도색 없이 그냥 타심을 추천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새 차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매매시장 시세표 찍어드렸고, 시작가 6140만원, 매매시장 시세 7100만원가량, 예상가격 6300만원 초반입니다. 이렇게 의견을 남겨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추가 옵션이 1150만원이나 들어갔기 때문에 이렇게 차값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시세 대비 메리트가 좋다라고 저는 설명하는 겁니다. 물론 차값이 부담되시면 뭐 연식 주행거리 조금 더 보시고 뭐 이제 옵션 이렇게 조정하셔서 괜찮은 차량, 조건에 맞는 차량을 찾으시면
됩니다. 네, 그런 것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네, 2400 넘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마음에 드시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예상가 6300까지 보자라고 했는데, 그래서 고객님께 6300까지만 보고 넘으면 포기하고 다음 매물 후는 다음 주, 다음 날이나 뭐 이렇게 한번 보자라고 제가 의견을 남겨드렸습니다. 이렇게 실차 점검을 해드리고 낙찰받은 차량인데요. 네, 이렇게 사진, 이렇게 꼼꼼하게 여러 장의 사진들 다 찍어드리면서 연락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물론 경매장에 방문이 가능하신 분들은 저 문차사와 함께 같이 경매장에 방문하셔서 같이 실차 점검하고 경매 입찰 시도도 같이 하시면 됩니다.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시는 거는 대행으로 통해서 좋은 차량을 낙찰받는 내용들을 설명해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가 10% 계약금 안내해드렸고요. 그리고 계약금 이렇게 확인하고 경매 진행을 했습니다. 자, 그럼 얼마에 낙찰받았는지 한번 보도록 하시죠. 네, 우선 굿!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낙찰된 건가요? 네네. 이후 어떻게 하면 되나요? 네, 이렇게 문차사가 알아서 다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낙찰은 여기 이제 보시면은 6,220만원에 진짜 엄청나게 싸게 낙찰받아 드렸어요. 네, 고객님께서는 6,400까지 봐달라고 하셨는데, 네, 6,300까지만 제가 보고 넘으면 포기하자라고 중간에 이렇게 제지를 했습니다. 제가 어떤 마인드냐면 무조건 낙찰받자 마인드보다는 문차사가 이런 생각과 이렇게 일을 하고 있고 열정적으로 열심히 하고 있구나라는 거를 네, 내리에 심어주고 싶어요. 그러면은 잊지 않고 제 번호도 삭제하지 않고 분명히 연락을 주신다라는 거죠. 저는 경매를 약 10년가량을 했는데 벌써 뭐 한 4, 5년, 6, 7년 전에 문의 주시고 낙찰 받으신 분들이 번호 삭제 안 하고 네, 계속해서 꾸준히 소개해 주시면서 네, 재구입까지 해주시고 계십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인드는 계속해서 꾸준히 가져갈 예정이고요. 앞으로도 꾸준히 열심히 하는 문차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제 블랙박스 설치를 어떻게 되나요? 네, 차량 빼고 연락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외부 성능 맡은 것도 중간 보고 드려요. 그러니까 낙찰받고 끝이 아니라 이전 및 후처리까지 서류까지 다 신경 써드리면서 안내해드리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출고 일정도 이렇게 중간 보고 다 드리면서 연락드리고요. 이전까지 이렇게 등록증까지 같이 깔끔하게 보내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최종적으로 출고하기 전에 확인하고 차량을 깔끔하고 안전하게 잘 보내드렸습니다. 탁송으로 또 받으신대요. 그러니까 이게 참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대기업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이 가능한 거예요. 실질적으로 고객님하고 저하고 얼굴 한 번도 안 됐습니다. 그런데 참 재밌죠. 네, 이렇게 이제 뭐 블랙박스 설치도 저렴하게 설치 다 해드렸고요. 차량 보내드렸습니다. 깔끔하게 이번에도 잘 보내드렸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셨고요. 네, 소개도 많이 해주셨습니다. 출고 전에 이렇게 여러 장 사진 다 찍으면서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고객님께 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 경매차사 문차사 낙찰 후기 끝내도록 하고요. 다음에도 더욱더 알찬 내용으로 계속해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운영하고 있는 네이버 밴드를 가입을 하시면은 중고차 경매 전체 리스트를 매일매일 올리고 있습니다. 요거 보시면은 뭐 수입차 뭐 요렇게 해서 차량 차종별로 이렇게 다 올리고 있고요. 니산, 도요타 뭐 이렇게 다 올리고 있습니다. 물론 제네시스도 다 올리고 있죠. 이렇게 EQ급에 이렇게 다 올리고 있고, 그리고 현대, 기아 차량도 있고, 이제 쉐보레 등 각 제조사별로 이렇게 경매 전체 리스트를 매일매일 올리고 있으니까 차량 정보들, 그리고 시작가는 어느 정도에 올라오는지 이런 정보들 참고하시면은 분명히 중고차 구입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또한 여기 공지사항 보시면은 낙찰받으신 분들이 이렇게 직접 후기를 올려주세요. 감사하게도. 네, 그래서 이런 것들도 내용 같이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은 자료들이 다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좀 괜찮다 싶은 것들, 이런 자료들은 좀 보셨으면 하는 자료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런 자료들도 다 같이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 참고하시면은 분명히 중고차 구입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제 거 밴드는 어떻게 가입하시냐면은 네, 이제 이거는 PC 버전인데 여기 이제 더보기란 보시면 돼요. 영상 밑에 더보기란 이렇게 누르시면은 네, 이제 이렇게 블로그 링크도 있고요. 밴드 링크도 있습니다. 굳이 더보기를 안 누르셔도 PC 버전에서는 이렇게 바로 보이니까요. 요 링크 클릭하셔서 네이버 밴드 가입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요 밑에 이건 뭐냐? 이제 블로그 링크예요. 블로그 링크인데 요거를 클릭을 하시면은 경매 낙찰 후기 굉장히 많은 후기들이 있고요. 고객님분들하고 저하고 이제 어떻게 대화를 나누면서 낙찰 받는지 이런 과정들 다 올리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모바일용은 여기 이제 더보기란을 눌러야 돼요. 요 영상 밑에 더보기란 누르시면은 요렇게 이제
네이버 밴드 링크가 나옵니다. 요거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또한 댓글에다가 고정 링크로 이렇게 네이버 밴드 링크 남겨놨으니까요. 요거 클릭하셔서 꼭 고급 정보들 중고차 구입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